문제가 있고, 특히 두경부 쪽은 이제 먹고 마시고 말하고 이런 되게 중요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종양을 떼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떼어낸 다음에 재건해 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재건하는 것들이 기술이나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반면에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 엑스레이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은 암 환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이 많고, 그 중에서 특히 두경부암 환자는 굉장히 혜택을 또 많이 받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이제 그 엑스레이가 발견되고 불과 한 3개월 지난 시점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지나가고 나면 기록이라는 게좀 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굉장히 초기에 이제 진행이 되었다는 것들이고요. 방사선 치료 기기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영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으면서 발전하면서 치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하면 암이 어떻게 치료되느냐, 뭐 이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DNA의 이제 암세포의 DNA가 정상세포의 DNA보다 더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암세포는 계속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데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공장이 띄엄띄엄 돌아가는 데보다는 뭔가 이 프로세스가 하나만 고장이 나도 이제 공장이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취약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레디션은 이제 그 DNA를 파괴해서, 암세포가 이제 파괴된 DNA를 가진 세포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분화 증식을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이용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원리 잘 모르고 이제 그냥 치료하니까 좋아져서 했던 거죠. 병원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방사선 치료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기간이 왜 이렇게 기냐 그러는데, 그 치료 기간이 그렇게 기냐고 생각을 하시면서, 치료 기간이 길면 많이 하고 세게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사선 치료 기간이 길다는 의미는 사실은 그 역발상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살살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 기간이 짧다, 그런데도 암세포를 죽인다 하면 사실은 굉장히 세게 방사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방사선 기간이 늘리는 거는 늘리면 늘릴수록 사실은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경부암 같은 경우 기간을 계속 무한정 늘려서 그러면 뭐 하루 걸러서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방사선 치료 효과들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적절한 방법들을 이제 찾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하고는 한 5주에서 6주 정도,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지 않고 그냥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한 7주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하루에 들어간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양은 줄더라도 기간은 더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 수술 않고 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이제 2.0 그레이라는 우리가 단위를 쓰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2.0 그레이 그러면은 이제 200 라드 뭐 이런 단위인데, 그거는 이제 미터하고 뭐 야드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법으로 엑스레이를 말할 때는 이제 그레이, 흡수선량 그레이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2.0 그레이를 치료하게 되는데, 그 수술한 환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들어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하는데, 왜 그러면 수술한 환자들은 적게 매일 조금씩 치료를 하느냐? 이제 수술하면 뭐 흉터 살도 꼬매고 아물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낫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흉터가 완전히 아무는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들이 걸린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이 상처 조직이 좀 세게 생겼다가 또 너무 세게 생기면 좀 그거를 약간 줄이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좀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이제 그런 정상적인 텐션, 압력을 비슷하게 받는 기간들까지 가는데 한 6개월까지도 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술하고 겉으로 보기엔 다 나았다 해도 이제 상당히 살이 물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기간, 하는 양은 이제 줄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목적 중에 완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은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30그레이라는 양을 하는데, 2주면 끝나는 이유는 이제 하루에 그러면 3그레이씩 정도 할 때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계속 오기 힘들면 하루에 4그레이씩 해서 일주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되면 치료 기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량이 줄어들더라도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 이제 효과는 비슷하게 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나눠서 하게 된 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의사들이 알 건 아니고요. 그 양을 이제 거세를 시키면 고기 육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거세를 이제 예전에는 그 수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냥 목동들이 했는데, 엑스레이, 이 음극선이라는 이런 엑스레이가 발견이 돼서 누가 여기를 한번 쪼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단점이 있었어요. 이게 방사선 치료 여기서 받아보신들 알겠지만 피부가 방사선이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빨갛게 되고 막 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양의 고환이 있는데도 이렇게 이제 헐고 그러는 거죠. 근데 농부가 이제 바쁜 일이 생겨서 만약에 한 시간 쪼여야 되는, 한 시간 동안 켜놓고 이제 쪼이고 있어야 되는데 바빠서 30분 쪼이고 그 다음날 와서 또 30분을 똑같이 쪼여본 거죠. 그랬더니 똑같은 거세되는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이 줄더라.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에 하는 이런 방법들은 의사들이 알게 된 건 아니고 목동으로부터 배운 건데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나눠서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면 이 효과는, 암치료 효과는 비슷한데 부작용은 준다 하는 것들을. 아까 이윤세 선생님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끔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 진료실에 들어오면은 남자 환자분들이 담배 피고 그러니까 뒤에서 뭐 따라온 부인이나 가족들이 막 담배 피신다고 야단 쳐달라고 막 이렇게 뒤에서 사인을 막 주고 그러는데 담배 끊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는 절대 담배를 사실은 금기시 해야 되는 이유는요. 산소가 잘 공급되어 있는 암세포하고 산소가 잘 공급되어 있지 않은 암세포는 방사선에 대한 내성이 한 3배 정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양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에는 산소가 잘 공급이 되는데 안쪽에는 아무래도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난개발처럼 막 만들어지고 계속 확장하다 보면 안쪽은 사실 필요한 양만큼의 혈관만큼의 혈관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산소가 모자라게 되거든요. 이게 종양이라는 게. 근데 이제 방사선을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방사선에 이제 예민한 이 산소가 잘 공급되는 세포들은 죽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은 이 저산소증에 빠진 암세포들만 남는데 그게 하루 사이에 다시 산소가 또 공급이 돼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포션은 비슷한데 이제 안쪽은 계속 그 저산소증에 빠져 있고 바깥쪽은 이제 산소가 이렇게 충분히 공급되고 해서 이 치료를 하면 이제 매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종양이 준다는 것들인데요. 담배를 태우게 되면 말초 혈관들이 굉장히 수축하기 때문에 그 이 종양에도 굉장히 이제 사실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에는 결코 이제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술을 좀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술을 좀 먹어도 되느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거나 해서 3년 정도 지나서 괜찮으시면은, 왜냐하면 사회생활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은 치료를 받는 이유는 사회 예전의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평생 환자로 살기 위해서 치료받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근데 술도 사실은 이제 그 중요한 발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먹고, 저도 어제도 이제 누구랑 만나서 술을 먹고 했는데 그런 발암 물질을 왜 먹느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기도 하죠. 근데 암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기가 직접적인 이유를 몰라도 암에 걸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터가 지금 굉장히 약하다. 이게 좀 뭐든지 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방사선 치료,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회피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지만 특히 방사선 치료 받고 난 다음에 이 혀에서부터 목으로 내려가는 이쪽 점막 부분은 담배보다도 어쩌면 술이 더 안 좋은 이제 그 2차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매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장비들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장비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치료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치료는 이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냐 아니면 방사선 수술법이냐 그렇게 대충 크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자 치료이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모세라피라는 거, 토모 치료기 하면은 기존의 어떤 치료하고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토모라는 치료 기계를 가지고 세기 방사선 치료를 구현을 하는 거고 또 어떤 치료는 래피드 아크라는 장비를 가지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구현을 하는 거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종양에 방사선을 집중시키고 정상 조직에 방사선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원리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경부암이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양쪽 목에 임파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임파선에는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게 하고 주변에는 안 들어가게 하는 이런 치료들이 이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되고요. 눈에도 이렇게 방사선이 이제 안 들어가게 설계를 해서 방사선 범위를 하는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은 이제 이 종양에 들어가는 처방된 설량이 만약에 이제 70g라고 하면 종양에만 70g가 들어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는 거를 이제 부작용이 좀 덜한 쪽으로 어떻게 퍼져나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설계하는 목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직 국내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중립자 치료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입자 치료라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양성자라는 건 국내 국립암센터하고 삼성의료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양성자는 일반 엑스레이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한 암세포의 DNA를 자르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뭐 저희 병원도 이게 정말로 효과가 더 좋다고 했으면 뭐 다른 국립암센터나 이런 데보다 사실은 부지도 더 크고 뭐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십몇 년 전에도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하지 않은 것들은 효과가 그렇게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 한 거고요. 그런데 중립자 치료기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총알로 치면은 총알 크기 자체가 좀 되게 다른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자 중에는 탄소의 원자의 전자들을 다 떼어내버리고 핵만 이제 가속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일본에는 지금 한 5개 정도의 이제 치료하는 데가 있고 독일의 이제 하이델베르그라는 곳에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한 10군데나 11군데 정도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립자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한 15,000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게 이제 아주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뭐 두경부암은 그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특히 이제 침샘암이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하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 이런 치료 방법들이 국내에도 이제 도입이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아직 조금 요원한 얘기고요. 방사선 치료 이제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렇게 예전 치료 방법인데요. 이렇게 코에 종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술해서 코를 다 없애고 제거 수술을 해도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면 이렇게 이제 아물게 되고 또 시간을 지나면 이 종양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 파괴가 돼서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자기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방사선 치료에 이제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종양이 너무 심하면 종양이 크면서 이게 자기가 정상 조직들을 막 파괴하면서 자라는 20분까지 하는 거예요. 네, 끝내야 되겠네. 막 크면서 이렇게 자라는 건데 정상 조직 막 파괴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방사선 치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암세포가 막 팍팍 줄어드는데 그 주변에 정상 세포를 파괴했던 부분이 아물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방사선이 줄게 되면 후유증이 더 많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방사선 치료 때문에 후유증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암세포가 이제 정상 조직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거기 암세포가 없어지면서 정상 조직이 기능을 못하게 되어서 이제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꼭 방사선이 꼭 이렇게 이제 후유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는데 이제 콧수염이 안 난다고 그렇게 김은국 씨처럼
불판을 가지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치료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병만 나았으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부작용도 없이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게 잘 낫기를 바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모여서 이비인후과 의사, 종양학과 의사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환자를 위해서 최적의 치료가 되겠느냐, 그런 고민을 수요일 날 2시 반에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하시는 질문, 제가 이제 20분까지인데 지금 진료를 외래로 보고 있다가 지금 잠깐 와서요. 20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음식이 없는지 이런 걸 여쭤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방사선이, 음식이 방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은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음식을 먹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할 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야채나 무슨 이런 이 채소나 이런 부분에는 항산화 효과라는 것들이 좀씩은 있어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그 야채만 먹는다고 하면은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방사선 치료의 효과 자체를 좀 상쇄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범위 내에서는 방사선 치료에 영향을 음식은 별로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치료한 다음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또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치료한 다음에는 급격한 회복기에는 회복에 필요한 음식들을 좀 드시면 되고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재발이 잘 되거나 하는 음식들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음식을 이제 그 먹음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고 만들어진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A라는 음식, B라는 음식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A라는 음식이 얼마만큼 우리가 이 계속 이 몇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들인데, 그 음식이 요 근래에 만들어지는 방식이 급격하게 공업화된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이로운 효과들이 없이 맛만 있거나 아니면 모양만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음식이라는 것들이 꼭 비싸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채소나 야채를 하더라도 제철 음식이라든지 또 곡물이라고 하면 홀그레인이라고 그러죠. 껍질째 해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방법들은 좋지 않지만 뭔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어떤 방법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종양학과는 대부분 외래지만 입원 환자들처럼 환자들이 매일 오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가 외래가 월, 화, 목 오전까지 있는데 월요일 근데 금요일이나 그럼 수요일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와야 될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낮에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은 저희 파트 레지던트 선생님은 항상 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진료를 안 보더라도 그 선생님이 진료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저는 항상 병원에 저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약이 안 돼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불편한 게 있으면 일단 과로 내원을 방사선종양과로 내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밤에는 응급실로 오시고요. 그리고 밤에 응급실로 왔는데 뭐 굉장히 CT도 찍어야 된다, 뭐 굉장히 뭔가 힘들게 얘기를 하시면은 낮에 아침에 외래가 9시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 와서 사실은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응급실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해드리니까 사실은 그냥 이제 예약이 안 되면 병원에는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외래 절대로 안 오시고 그냥 응급실에서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고생하셨네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계속 보던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와 연관된 분이면 치료받고 했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과로 직접 오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외래로 봐야 되고 뒤에 또 강의하실 선생님이 있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